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슈,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임순재 대표와 또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공모주 청약에 줄줄이 이어지는 슈퍼위크가 이어진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가 공모 청약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의 공모가 계속 이어지는 슈퍼위크가 8월과 9월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과연 공모주 청약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와 오늘 첫 번째 공모주 청약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살짝 뭐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전에는 이 공모주가 뭐 인기가 많다 이러면 뭐 따상, 따따상 뭐 이런 것들로 수익을 좀 기대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좀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 되고 인기가 많았어도 상장이 되고 나서 한번 쭉 빠지는 그런 네.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네, 일단 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패턴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공모주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제 가장 큰 이유다라고 그런가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뭐 상장하는 뭐 일단 올해 초에 상장했었던 뭐 SKIET 같은 경우도 상장한 후에 뭐 따상을 된다라고 했는데 빠졌다가 지금 뭐 첫날 이상의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죠. 그다음에 뭐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도 일단 상장한 다음에 빠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정 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공모주 관련된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제 실질적인 가치가 좋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패턴은 아마 뭐 계속 한동안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8월 중, 그러니까 오늘서부터죠. 오늘부터 8월 중순까지 한 15개 회사가 지금 IPO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는 뭐 대어로 뭐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게 오늘 하는 이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이제 크래프톤 같은 네. 경우는 뭐 일단 공모 지금 모집하는 금액이 이제 조 단위가 넘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슈가 좀 많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게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하는 HK이노엔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그 9월 이제 셋째 주에 하는 일진 하이솔루스 그다음에 롯데렌탈 이런 쪽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한번씩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26, 27일 날 이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공모 가격이 3만 9천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래소에 이제 8월 6일 날 상장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뭐 기관 뭐 수요 예측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었죠. 2,585조라는 금액이 이제 쏠렸다라는 네. 것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 관심이 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모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금융권에서 이제 그 시가총액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이제 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장 후에 뭐 상한가 한 번 정도 되면 뭐 이제 뭐 금융주 이제 시가총 1위로 이제 올라가는 네. 그만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비싼 가격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핀테크 기업의 확장성 때문에 일단 시중 은행 대비 이제 높은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핀테크 플랫폼이 이제 그러니까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 이제 그룹을 이용한 핀테크 플랫폼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성장성은 뭐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근데 과연 주가가 적정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게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이제 회사 이름은 잘 모르시지만 뭐 대부분 아시는 숙취해소제 이제 컨디션. 그다음에 헛개수 이제 네네.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건 이제 그런 거고요. 원래는 이제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 바이오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뭐 매출 규모가 이제 100억 이상인 그런 전문 의약품이 13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신약 30호죠.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가 매출액이 한 1000억이 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이제 안정적인 이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술 특례가 아니라 그 실적이나 기술력으로 정상적인 코스닥 상장이다라는 게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하는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말씀 많이 안 드려도 되죠. 뭐 배틀그라운드의 이제 제작사로서 뭐 엄청난 이제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요. 공모 가격이 일단 뭐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거래소에서 그 감독원에서 조금 이제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네. 공모 예정 가격이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 사이인데 아마 뭐 최고가가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49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총 30조로 해서 이제 게임주 중에 1등 이제 게임주로 이제 등극을 하니까 그런 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으로 본다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종목에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일진 다이어의 자회사로 이제 자회사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수소 탱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름이 좀 하이솔루스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현대 수소차의 이제 수소차 넥소의 그 수소 연료 그 탱크를 독점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밸류 체인 중에 하나인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 가격이 33,000원에서 37,000원 사이인데 아마 수소 쪽 관련된 친환경 쪽 관련된 쪽에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공모주 제도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그 증권사 중에 한 군데에서만 이제 청약이 가능하신다라는 그렇죠. 점은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주에 기대한 기대 수익률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따상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좀 낮춰서 적정한 이제 수준을 찾아가는 그런 주가 수준을 기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IPO에 직접 참여하실 분 중에서 뭐 그렇게 청약 경쟁률에 비해서 많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 이 해당 기업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보유 기업이거나 아니면 관련 기업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카카오뱅크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나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넷마블, 예스24, 뭐 한국보증보험 이런 쪽이 이제 관심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이 되면 관련주 또 이제 그 유사 업체죠. K뱅크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쪽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BC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뭐 KT나 아니면 우리은행, 넷마블, 한화생명, GS 리테일, 그다음에 KG 이니시스, 다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 당장은 뭐 상장은 아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관련돼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나 넵튠, 그 아주아이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